뭐 낚시하기 전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어,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신세계 명장면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어저께 비가 많이 온 뒤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정말 가을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네, 오늘도 삼치 때려잡으러 시방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채비에 조금 변화를 줘볼 건데요. 짜잔! 가드 채비 끝에 스푼을 달아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카드 채비 끝에 줄이 약해갖고 몇 번 던지면 줄이 나가버릴 것 같은데, 예, 걱정은 접어두고 일단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왕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항상 새로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즘 시방에 고등어도 들어왔다던데 고등어라도 잡혔으면 좋겠네요. 시방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얼쑤! 네, 지금 똥바람 정도까지는 아닌데 바람이 약간 불어갖고, 예, 음성에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카드 채비 쓰니까 쓰레기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젠장알! 조금 불편합니다. 네, 저는 사람들을 피해갖고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 저기 휴게소 옆으로 지금 삼치 낚시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네,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더 잘 잡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도 절로 갈걸. 괜히 저 혼자 떨어져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카드 채비 있으니까 자꾸 쓰레기가 올라오는데 불편해 죽겠어요. 괜히 달았나? 아, 이 젠장. 엄청난 치어떼들이,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는데 얼른 던져야지 될 것 같아요. 아, 왜 안 나오는 거야? 예,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번 던진 것 같아요. 예, 팔이 빠질 것 같습니다. 아이씨, 네. 너무 던져갖고 오른쪽 팔이 20cm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이시죠? 20cm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 젠장할. 아, 젠장, 이거 어떡하죠? 병원 가야 되나? 네, 그래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영혼까지 탈탈 끌어올려서 대삼치를 잔뜩 잡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청담동에 10층짜리 빌딩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해보는 거죠 뭐. 네, 빌딩은커녕 월세도 못 내겠는데요. 망할 것 같습니다. 에이, 삼치 낚시 뽀대먹었네.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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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어! 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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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죠? 어! 와! 삼치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대박!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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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사이즈가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대박이죠? 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죽기 전에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후후! 야! 야! 한 마리만 더 올라와라! 아, 이건 뭐야? 아이, 저리 가! 아, 젠장! 좀 전에 요 바로 앞에서 쇼파이트가 한번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아, 시대! 아이씨! 아! 아, 젠장! 아, 또 왔는데! 네, 지금 요 앞에서 쇼파이트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치 잡아서 빌딩 한번 사봅시다! 와, 이거 봐요, 이거! 우와! 버섯이에요, 버섯! 대박! 저리 가, 이씨! 저리 가, 지금 가! 어? 너 왜 자꾸 내 앞에서 얼쩡거려? 저리 가! 어? 아이씨! 무섭게 생겨갖고, 이씨! 네, 오늘도 비록 삼치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빌딩은 못 살 것 같아요. 네, 역시 삼치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던지면 용왕님이 한 마리 걸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